조선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 개 나와 있고요. 저자 미상이고 1680년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만들기 1. 100미터 말과 찹쌀 한 말을 여러 번 씻어서 물에 3일간 담가 놓는다. 2. 불린 쌀을 건져 그늘진 곳에서 말려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펄펄 끓는 물 10마리를 부어 죽을 만든다. 3. 식은 후에 누룩가루 8대와 밀가루 2대를 섞어 술을 빚는다. 덧술 만들기 7일이 지난 후 1. 쌀 7마리를 깨끗이 씻어 쪄서 고두밥을 짓는다. 2. 앞서 만든 밑술에 덧술하여 항아리에 담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에 필요합니다.